자, 스틸 엔진톱 MS180C 모델입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동이 터지기는 하는데, 시동이 터지고서 금방 다시 꺼져요. 그리고 악셀을 당겼을 때, 윙! 살짝 하고서 바로 푸드득하고 시동이 꺼집니다. 속도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것은 카브레이터를 이제 수리를 해야 되겠죠. 자,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서 커버를 따는데, 초크레버를 밑으로 끝까지 당기시고, 요 옆에 요거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 돌려주시면 커버가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. 이렇게 에어 필터 빼시고, 자, 이 부분 속 안에 들어있는 게 카브레이터예요. 이 카브레이터를 수리를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뒤편에 8mm 너트 두 개를 풀어줘야 돼요. 이렇게 보면 카브레이터에 때가 상당해요. 때가 상당합니다. 요게 카브레이터인데 아주 고무 가스켓에 아주 눌러붙어 있네요. 요거 뺄때 파손되지 않게 조심해서 빼야 됩니다. 와, 이 안에도 이렇게 톱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이 안에도 이 떨림판 속 안에. 그쵸? 이건 뭐, 시동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네. 이렇게 시커먼 가스켓 찌꺼기들이 붙어 있어요.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. 새로운 가스켓을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잔여물을 깨끗하게 다 제거를. 자, 이제 카브레이터를 다시 조립을 해볼까요? 다시 조립을 해볼까요? 자, 이제 니들 밸브 조립합니다. 날씨가 추우니까 손가락이 얼어요. 손가락이 얼어요.
자, 요 다이어프램. 다이어프램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재사용하는 게 아니고 신품으로 교체하는 겁니다. 자. 요거 체결 방향 잘 보셔야 돼요. 이제 다시 조립을 해보죠. 손이 얼어서 이제 됐어요. 저와 플러그를 장착하고 이제 테스트 할 건데 시동이 잘 걸리길 바래야겠죠?
오케이. 자, 요렇게 스틸 MS-180C 모델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.